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80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골프, 여름 골프 중에 일사병, 열사병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 이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그 평년 지난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더워서 이렇게 라운드를 하다가 또 최근에 마인드 골프가 지난주에 같이 동반했던 분께서 7번홀까지 플레이를 하고 그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사병, 열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에 걸리셔서 7번홀까지 플레이하고 8번홀에 홀 중단을 하시고 클럽하우스로 먼저 들어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 라운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좀그 힘든 좀 강한 열로 인해서 또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 여름철 라운드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더더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충분한 좀 휴식을 취하고 라운드를 가고 또 가서도 물도 좀 많이 먹고 이온음료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자신의 컨디션을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사병이라는 게 있고 열사병이라고 있는데 뭐 보통 이 질환들이 두 개를 좀 혼재돼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사병, 그리고 열사병. 두 개가 약간 좀 다른데요. 마인드 골프도 뭐 이런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용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인용해 가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사병은 보통 이제 열 탈진, 열이 탈진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온의 환경에서 계속 노출이 돼 가지고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를 상승하는 그런 경우를 일사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땀이 너무 열로 인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종의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긴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고 염분도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그 공급이 안 됐을 때 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됐을 때 이제 일사병이라는 게 이제 생긴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뭐 기본적으로 겉에 이렇게 보이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이제 증상이겠죠.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일사병,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열 탈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열 탈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지럼증이 30분 이내에 지금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보통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상상, 그 상, 그 상태가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데 뭐 약간 좀 시원한 상태에 있다든지 뭐물 공급이 충분히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요.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신도 할수 있다고 하고 정상적인 의식 상태가 이제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를 잘하면 또 서늘한 곳에 잘 있으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은 이제 그런 형태라는 것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좀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러면 뭐 이런 열탈진 현상이 생겼다고 느끼시면 되고요. 좀 만약에 좀 심하면 한홀 정도로 이렇게 스킵하고 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열사병이라는 거는 이제 또 과도한 약간 좀 다른데요.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에서 열이 잘 나가지 못한 경우. 마인드골프와 지난주에 같이 라운드 했던 분은 이 열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기보다는 점점점 얼굴이 막 빨개졌었거든요. 몸이 막 불덩이처럼 좀 덥다고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온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은 프로 생활도 하셨는데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아파서 중단한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열사병의 상태가 좀안 좋은데요. 이 몸이 이제 너무 발산이 잘안 돼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고 합니다. 체온을 잘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점점점 이제 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점점 안에서 그러니까 체온 조절
증추. 생각을 해보면 이 체온 조절 증추가 정상 작동을 해야 이 땀이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바깥에 배출되면서 이제 그 몸의 온도를 낮추고 그러는데 이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봤던 그분께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불덩이처럼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체온 조절 증추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니까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홀, 8번홀 가서는 이제 토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이제 열사병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몸 안에 증추, 그 체온 조절 증추가 이제 좀 고장이 난 상태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구역질 그리고 근육 경련 시력 장애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 딱 그분의 증상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의식을 좀더 나가서 잃고 쓰러진다고 하는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마샤를 불러가지고 별도의 카트로에서 이제 클럽하우스 들어가시고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 쐬고 또 시원한 물로 이제 그 샤워를 하면서 저희가 18호 라운드가 다 끝나고 들어왔을 때는 좀 쌩쌩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일사병이 있고 열사병이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또는 아니면 같이 동반하신 분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곧바로 라운드를 중단하고 좀더 서늘한 곳에 또는 가급적이면 열사병 같은 경우 열이 발산이 안 되는 거니까 몸을 최대한 많이 좀 노출을 해서 또는 시원한 것으로 찜질을 해가지고 기온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골프와 얘기한 거는 이 여름에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좀 빈혈같이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일들도 있긴 했지만 라운드 하다가 너무 많은 그 땀을 흘리거나 너무 많은 열이 나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의사분이시나 전문가들이 있고 혹시라도 인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뭐 아주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글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또 여름에 또 관련돼 있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골프이베데리스트 마인드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